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물리반도체 과학부 이면식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실리콘 금속에 형성된 콘도그룹, 즉 스핀 구름들의 응축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양자 응축상 탐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다음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과제의 주제인 콘도그룸과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 현상이 무엇인가와 실험 방법, 그리고 주요 연구 결과 등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콘도 효과는 금속에 자성 불순물이 존재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자성 불순물과 금속의 전자들이 콘도 온도라고 하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스핀스핀 상호작용을 통해 전기 저항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1930년대 이후부터 발견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 일본의 준 콘도가 이론적으로 처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준 콘도의 이름을 따서 콘도 효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온도가 절대 영도에 가까워짐에 따라 자성 불순물과 주변 전자들이 스핀적으로 집단적으로 양자 얽힘에 의해 불순물의 스핀을 상쇄하게 되고, 특정 영역 안에서 네트 스핀이 없는 영역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영역을 콘도 구름이라고 하고, 이론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콘도 구름의 크기는 자성 불순물을 포함하는 금속의 페르미 속도와 콘도 온도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페르미 온도가 10의 5승 미터 퍼 세크이고, 콘도 온도가 대략 1켈빈일 때, 콘도 구름의 크기는 대략 1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콘도 효과와 콘도 구름 형성은 호스트 금속과 자성 불순물을 잘 선택하면 예측 가능한 그러한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됩니다. 콘도 온도는 금속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면 비교적 쉽게 실험적으로 관측 가능한 파라미터입니다. 정수의 스핀을 가지는 순수 보존 입자 이외에 페르미온 입자들이 결합돼서 보존과 같은 상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입자들을 합성 보존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초전도체 쿠퍼페어, 반도체의 엑시톤, 초유체의 헬륨, 그리고 다양한 응축상들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다룰 콘도 구름, 즉 스핀 구름도 페르미온들이 결합된 스핀이 없는 합성 보존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콘도 효과는 잘 알려진 물리 현상이지만 실제 콘도 구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리켄 구름과 카이스트 팀에서 콘도 구름의 크기를 직접 측정한 결과를 네이처에 발표한 것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금속에서의 집단적인 콘도 구름들의 응축에 의한 새로운 양자 상태는 이번 연구 이외에는 아직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은 1920년대에 보스와 아인슈타인이 예견한 양자 상태로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은 보존 입자들이 충분히 낮은 온도에서 거시적인 양자 바닥 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실제 루비듐 원자 기체를 이용한 응축 실험이 1995년에 성공해서 2001년에 노벨상을 받은 잘 알려진 연구입니다. 또한 초유체 헬륨이나 레이저도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과 관련이 있는 현상이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원자 기체들의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이 성공한 이후에 원자 물리 분야 이외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을 구현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왔고, 특히 고체 물리 분야에서 광자나 또는 엑시톤 또는 쿠퍼페어를 이용한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상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은 광자나 원자 같은 보존 입자들을 국소적인 영역에 모아서 응축상을 구현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콘도 응축은 기존에 알려진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과 다르게 금속에 자성 불순물의 농도가 충분하고 콘도 구름들이 충분히 가까워서 콘도 구름들이 거시적으로 금속 전체를 덮을 수 있으면, 이런 상태를 콘도 구름들에 의한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과 같다고 볼수 있으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형성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속에서의 콘도 그룹들에 의한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상은 새로운 물성을 가질 것이 예상되지만 본 연구 이외에 실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실험적인 구현 측면에서 기존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상과 금속에서의 콘도 그룹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상이 다른 점은 기존 기술은 보존 입자들을 국소적인 영역에서 응집시키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콘도 그룹들이 극저온에서 형성됨에 따라 거시적인 응집상을 만들 수 있다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본 3차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잠시 보여드리면 쉽게 금속에서의 콘도 응집상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금속에서 많은 자성 불순물이 존재하게 되고 온도가 점차 내려감에 따라 자성 불순물 주변에서 전자들이 자성 불순물들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온도가 충분히 낮아 콘도 온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자성 불순물 주위의 전자들이 다음과 같이 자성 불순물들의 스핀을 완전히 가리게 되고 이때 콘도 그룹들이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어서 거시적으로 금속 전체를 콘도 그룹들이 덮을 수 있으면 이러한 것을 콘도 응축 또는 보스 아인슈타인과 같은 콘도 그룹 응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집 물질에서 스핀스핀 상호작용에 의한 보존 입자들을 이용해서 양자 응축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양자 물질을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존에 이해할 수 없었던 물성이나 새로운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실리콘 금속에서 어떻게 스핀 그룹들에 의한 양자 응축상이 형성되고 이 응축상이 어떤 물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